안녕하세요, 푸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올렸던 매니아분 그 자택에 와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 온 이유는 지금 여기 영상에 보이는 미터가 넘어가는 프렐가를 이제 한 마리를 입양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이제 작은 프렐가들을 옆에 수조로 옮겨 드리려고 왔어요. 이번에 수조를 빼셔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사 때문에. 그래서 얘는 제가 오늘 무료 분양을 받기로 했고, 얘네를 지금 옆에 온 김에 옮겨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옮기는 방법을 겸사겸사 찍으려고 해요. 이제부터 얘네 옮기는 거 보여드릴게요. 옮길 때 쓰는 이제 재료는 이 대용 고무다라이에다가 옮길 거고요. 일반 리빙박스는 내경이 70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것도, 그래서 옮기기가 힘들어요. 여기 있는 엘가 중에 큰 애는 지금 미터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고무다라이에다가 이 살림망으로 고기를 잡을 거고요. 그리고 잡을 때 손가락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고무장갑을 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비닐인데 얘네가 옮기다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물이 튈 수도 있고, 제가 또 차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시트가 젖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잘라가지고 뚜껑으로 덮어놓고 이 테이프로 테이핑을 할 거예요. 이제부터 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네, 우선은 고기를 이 통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물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큰 고기들은 사람이 바가지로 물을 빼면 힘들기도 하고 물고기도 잘 놀라기 때문에 이런 호스 같은 걸로 역류시켜가지고 물을 빼요. 물은 등만 잠길 정도로 한 요정도 수위로 받아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지금 여기 물을 다 담았는데요. 이제부터 이 살림망을 이용해서 제가 가져가려고 하는 저 큰 프렐가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이제 잡아서 이 옆수조로 옮길 거예요. 옮기려면 먼저 일로 옮겨야겠죠. 이제부터 옮기는 거 보여드릴게요. 촬영은 제가 양손을 써야 돼서, 네? 그 다른 분이 촬영해 주실 거고요. 자.
네, 지금 보면은 사이즈가 이 정도 되거든요. 딱 봐도 거의 1m는 될 것 같아요. 1m는 넘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1m가 조금 넘는 펄가랑 저보다 살짝 작은 펄가 두 마리에서 총 세 마리를 지금 꺼냈어요. 빵이 대단하죠. 제가 좀 손이 작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어마어마한 사이즈예요. 이제 얘네를 아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림망에 담아가지고 이 옆에 있는 수조로 옮길 거예요. 이제부터 한번 옮겨볼게요. 어쨌든 그냥 이렇게 아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펴가면서 넣으면 돼요. 이제 피고. 마지막으로 뚜껑까지 이제 닫아주면은 고기 옮기는 게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입양받을 큰 애를 옮겨볼게요. 쟤는 좀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와, 얘는 앞에 애들이랑 진짜 무게가랑 힘이 다른데요? 좀 부딪혀가지고 충혈이 있는데 그래도 자체한테 큰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가미에 충혈이 조금 있는데 다행히 고기가 막 크게 생명 위협이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머리 쪽에 살짝 꺾여가지고 충혈이 있거든요. 근데 엘가들 이거 자주 이래요. 제가 번식한다고 종모들 옮겨봤는데 이런 경우는 다행히 개체한테 큰 지장이 없어요. 와, 근데 두께 진짜 미쳤네요. 자, 장갑 벗고 한번 실제 손장 사이즈 비교 좀 해볼게요. 어. 이거 왜 안 벗겨져? 지금 제 손이랑 사이즈 비교를 해보는데 이만하거든요. 두께가 달라요. 지금 이게 제 손인데 무슨 엘가 두께가, 이거는 진짜 미터는 그냥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미터급 엘가가 매장에 있는데 두께가 달라요. 얘 정도가 아니에요. 매장에 있는 엘가들, 미터급 엘가들은 두께가 비교도 안 되거든요. 와, 이게 지금 암컷이랑 알배도 꽉 차 있고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좀 놀라가지고 지금 몸에서 점막이 많이 나오는 상태네요. 애가 스트레스 받으면 점막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끈적끈적하죠. 근데 다행히 개체에 대한, 생명에 대한 거나 건강적으로 좀 큰 문제 없이 옮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이 지금, 이거 고민이네요 지금. 이 다라이가 너무 커가지고 물을 더 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이만큼만 담고 이거 비닐 포장 해가지고 한번 운송을 해볼게요. 얘가 뛰거나 물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비닐로 덮어가지고 랩핑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 작업을 해볼게요. 네, 지금 테이핑을 끝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차 시트에 물이 튈 수도 있고 고기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물이 튀면은 그냥 단순히 문제가 얘 지금 간당간당하게 잠겼는데 물이 줄어버리면은 이제 배 하중이 생겨가지고 내장 압박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 무조건 안 좋아요. 얘가 뭐 젖고 안 젖고의 문제가 아니라 게다가 차가 기울어지면은 물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 가는 폐오브라 하기 때문에 에어레이션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폐오브라 하니까 공기가 조금 들어가게 요만한 구멍 하나만 뚫어주시면은 최소한 죽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 차에 싣고 매장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문 열려 있어? 차 트렁크? 아니 차 트렁크 닫혀 있어. 네, 지금 프라이가를 매장으로 갖고 왔는데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요. 얘 이제부터 실측을 한번 재볼게요. 참이 이거 좀 보세요. 비교적 얌전한 모습이거든요. 지금 센치가 한 1m 5cm 정도 되네요. 굉장히 큰 사이즈요. 오. 두께가 지금 두께가 무슨 엘가가 두께가 지금 18cm가 나오거든요. 지금 제 손이랑 사이즈 비교해보면 굉장히 큰데 지금 얘도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있으니까 이제 바로 본수조로 옮겨볼게요. 옮기는 거는 그 살림망으로 할게요. 살림망 어디지? 이제부터 살림망으로 옮길 거예요. 고기가 굉장히 심기가 불편할 거기 때문에 심기를 거슬리지 않게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오. 이거는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빨리 해야 되거든요. 천천히 지체하거나 하면은 고기가 다 자라고. 이렇게 해놓고 바로 들고 갈게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정도 사이즈거든요. 암컷인데 기존에 있던 애들이랑 두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거 지금 90cm급인데 두께 차이는 지금 가로 10cm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기존의 프레거거든요. 이게 기존의 프레거거든요. 얘랑 두께 차이가 많이 나죠. 실제로 나보면 이제 두께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와우. 기존에 있는 애들도 지금 놀랐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만한 애가 오니까. 지금 이 안에는 한 80cm급부터 1m짜리 애가들이 있는 건데 얘가 제일 크네요. 얘는 이제부터 번식에 쓰일 건데 이제 아마 올해 1월달 정도면은 산란이 가능할 거예요. 아마 이제 조만간 얘네 새끼 나는 것도 보여드릴 거고. 아, 근데 정신이 없네요.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여튼 오늘 데려온 이제 프레가는 산란 끝나면 금방 힌두미수로 올 거니까요. 얘 소식도 종종 보여드릴게요.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뭐 간단하게 고기 옮기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큰 고기 옮기는 분들한테 많은 좀 그나마 좀 작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